안녕하세요. 테슬라가 곧 유럽에 출시할 모델3와 모델Y에 최신 AMD 라이젠 칩이 탑재될 것이라는 것을 부품 카탈로그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. 테슬라는 유럽에도 곧 AMD 라이젠 칩이 포함된 모델 Y 퍼포먼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이를 암시하는 부품 카탈로그에는 리프레시 된 모델 S와 모델 X에도 설치된 최신 하드웨어 MCU3, MCU-G가 나열되어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. 불과 얼마 전 테슬라가 중국에서 모델 Y 퍼포먼스 출시를 공식 발표했고, 알고 보니 2021년형 모델 S와 모델 X와 같은 AMD 라이젠 프로세서와 AMD GPU가 탑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. 당시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는 불분명했지만 곧 유럽으로도 수출이 시작될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. 그런데 최근 AMD 라이젠 칩이 테슬라의 유럽 부품 카탈로그에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. 정보에 따르면 이 문서는 모델3와 모델Y용으로 알려졌으며, 카탈로그에서 그 이름이 MCU-G로 리프레시된 모델S와 모델X에 설치된 칩과 동일했습니다. 테슬라에서 아직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진 않았지만, 이 카탈로그에 따르면 곧 새 하드웨어가 장착된 차량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유럽으로 수출될 중국산 모델Y 퍼포먼스는 새로운 신형 칩 외에도 이중 접합유리와 새로워진 모델 S 및 모델 X에도 장착되는 신형 12V 리튬 이온 배터리가 탑재됩니다. 모델 Y 퍼포먼스는 이러한 기능들이 탑재되어 유럽으로 배송되는 차량에도 이 모든 업데이트 내용들이 포함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.